행동, 강화, 학습, 훈련. 그렇게는 안 되겠지, 우리 친구. KO. 자, 우리 분석을 한번 가보죠. 이 친구가 왜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지. 라운드 1. 파이트. 얘는 이 거리가 되면은 뭘 깝니다. 그거를 먼저 기억을 해두세요. 아시겠죠? 자신의 최적의 거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근데 나는 간보는 기술로 꽝펀치를 선택을 한 거고 이게 히트를 했죠. 그냥 상대방이 앉아야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분석을 하십시오. 딴수 썼네? 오케이, 오케이. 이건 내가 잘못한 거지 뭐. 얘는 그러면 안 깼네. 화랑 모르네. 여기서 화랑 모르네가 바로 나온 겁니다. 셋오버는 했는데 뭘 내밀었다. 콤보 들어가 안 하고 잘 때리고. 그리고 상대 기상 타이밍에는 항상 언제나 오른 자세로 상대를 맞이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낙법을 치든 안 치든 관계없이 오른 자세 늘 언제나 아시겠죠? 방금 이거 간 본 거예요. 니가 안진뱅이인 건데 볼케 이탈을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하고. 근데 얘네 예상들 반응 안 했죠? 봐요, 이 거리에서 거의 기술 깐다고 했죠. 그리고 얘는 앉으면 안 되는 타이밍에 앉고 앉아야 될 타이밍에 안 앉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의외로 화랑한테 괴롭힘 당했던 경험 좀 많아서 그런지 여기서 내밀기거나 그러진 않는데 좀 모멘설이죠 이거. 요거 완전 꿀 패턴. 저게 벽 앞에서 콤보 끝내고 나서 손 자챈 앉았다 일어나면 이게 바주카 상황이랑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잡기를 쓰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아까 요거 딜레이 줬을 때 한번 맞았었죠. 그걸 위한 빌드업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 클라처럼 화랑을 대처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호밍기 쓴 다음에 계속 짤손 깔았었죠. 그런 것도 기억을 해두십시오. 이거 진짜 귀한 시간이야. 내가 플레이 이렇게 해석을 잘 안 해주는 편이거든. 그래서 아까 셋업 원 푸싱을 카운터 놨으니까 이번에도 나면은 너는 진짜 레알 활못인 거다. 프레임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다는 거죠. 이거 요럴 때만 스보를 쓰시는 겁니다. 방금 요거는 상대 기상킥, 그러니까 기상하면서 왼발이나 오른발을 누를 수 있잖아요. 그러고 싶은 상황이거든. 그래서 횡캐내 양을 까는 겁니다. 그러면 카운터 맞고 저기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주카 패턴 아까 동일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요것만 장착하셔도 사실 날목 패턴은 거의 끝이야. 끝나 레알로.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걸 자주 쓰고 있어요. 짠손 타이밍이 좀 잦습니다. 헌팅 쓸 상황이면 횡신 램플 그런 게 베스트. 지금 우리는 봤죠? 꽝펀치 한 다음에 원투를 내민다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기억을 해놔야겠죠? 그래서 스피닝킬을 까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이것도 싫은 거고. 게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대회에서는 괜찮지만. 저거 봐, 나온다니까. 원투풀2의 상황을 보는 겁니다. 얘는 근데 아무것도 누르고 있지 않죠. 그러면 우리 입맛대로 조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벽 근처에 오면 벽 근처에 왔을 때 콤보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번너클을 깝니다. 얘는 항상 그렇게 할 거예요. 이런 걸 다 기억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짠손.
얘 입장에서는 아 게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그렇게 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시점에서 얘는 그냥 끝난 거예요 벌써. 이게 플러스 8프레임 정도인가? 그렇기 때문에 7인가 8인가 그렇거든요? 멍멍 때리는 게 6이네? 6밖에 안 되네. 어쨌든 푸싱이 절판 획대시는 잘하네. 나보다 낫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게 뭐 아 딱 이거 타이밍이 있다고. KO Round 4 Fight. 저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내줘야 됩니다. 방법이 없음. 보고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봐봐요. 아,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 벽 근처에 있으면 번너클 쓰게 된다고. 내가 피지컬이 안 돼서 이런 걸 합쳤을 때 왼포를 못 쓰는 겁니다. 쫄보라서. 글쎄요. 왜 좋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강제 2선다를 받기가 싫으니까 구르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렇게 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토 나와. 토는 상대방이 해야지. 화랑 유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토는 상대방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자. 얘 또 짜술 썼죠? 이런 걸 다 기억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또 못했어. 원짠! 난 머릿속으로 원짠! 원짠! 이라고 했는데 이걸 못 흘리는 거야. 피지컬이 안 돼서. 원 모션을 보고 짠을 흘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이게 피지컬의 한계. 재능의 차이. 본너클 또 오겠죠? 근데 얘는 근너클을 못 쏘는 것 같으니까. 개너프를 먹을까요? 알 수가 없음. 네크로야. 얘는 이겼다고 생각했겠지만 아니란다. 요게 딱 마무리되는 피네. 저거는 너무 빠른 연속 공격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 정도는 보고 막으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 나도 잘 못 막지만. 얘도 방금 아차했죠? 템 랩스가 좀 이상하게 찍혀있네. 광펀치 막았고 원투로 쓰려고 하다가 아차! 싶어서 스탑을 한 겁니다. 짠손. 이제 딸피부터 시작을 하죠. 이번엔 반응했죠. 원짠. 지금 저 피해서 풀피 다 깎았죠. 고마워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꽝펀치 어쩌고 하는 거 좀 고마워해봐 하고 짠손 커트. 근데 이거는 그렇게 훌륭한 선택지는 아니에요 사실. 끝나버렸죠? 아니요 저거는 그냥 슈도를 깔아두는 거리라는 게 있어요. 타이밍이랑 일단은 상대 분석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압박 루틴을 짜는 거는 짜 두되 상대의 리액션에 맞춰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너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어? 하지마 하고. 그러니까 집에 댕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앉아를 성공하면 먹이를 주겠죠. 간식을 줘요. 그러면 애가 해 앉으면 간식을 주나 보다 하고 앉아만 기다려요. 그러면 간식이 안 나오는 거죠. 내가 원할 때만 앉아줘야지 얘가 간식을 먹는다는 그 행동 강화 학습 훈련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피닝을 주고 먹이를 주고 그걸 떡밥을 준 거를 회수를 하는 과정이 다 있었죠. 저는 모든 사람을 상대로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오케이,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모두들 바위.